프로야, 너 혹시 보조금 24라고 들어봤어? 당연히 알지. 근데 왜? 어? 아니야. 너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응? 아니야. 당연히 알지. 그래?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줄래? 아이, 당연하지. 보조금을 위한 서비스잖아. 오호, 그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도 알겠네. 사실 그래서 물어본 거긴 해. 이게 뭔지는 들어서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 일단 보조금 24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중앙부처 지자체가 국민에게 제공한 혜택이나 보조금 수천 가지인데 그 수많은 혜택 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때, 일일이 다 찾기도 어렵고 귀찮고 신청하기는 더 힘들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 보조금 24다 이거지. 됐고,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아보냐고. 자자, 간단하니까 잘 들어. 너 정부 24는 알지? 그건 알지. 나 이래봬도 정부 24에서 등본 발급하는 거북이야. 자, 그 정부 24에 가면 누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 아, 근데 나처럼 MZ세대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이 편하긴 할 텐데, 온라인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해? 어이, 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지 말라고.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지. 일단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보조금 24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그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인정! 오! 그럼 보조금 24에서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아직은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만 확인 가능한데, 올해 12월부터는 각 지자체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전혀 없겠지. 우와, 이렇게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팁인데? 그렇지?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 혜택이 궁금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 나도 확인해봐야겠다. 어? QR코드는 어디 있지?